옆에 붙어봐라. 사장님, 안 추우세요? 괜찮으시면 잠깐 인터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잠깐만, 잠깐만. 따라오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안 추우십니까? 야, 이 한겨울에 이렇게 반팔 반바지에. 아이고, 드디어 만났네. 예? 예? 아니 아니. 드디어 만났다니요? 예, 한 세 박 돌았거든. 왜요? 그냥 혹시나 싶어가지고. 아, 관종이세요? 관종은 아니고. 아, 뭐 방송국 이런 거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뭐 어디서 왔어요? 촬영 장비가 좀 근데 좀. 저거 하다가지요. 네. 아, 그 어떤 걸 기대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막 이런 거 막 들어오는 줄 알았지. 아, 대포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제 하는 거. 혹시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 그거 아니면 뭐 궁금한 이야기 와요. 아, 덥다 덥어. 아유, 되게 땀막 난다 이거. 이거는 부끄러워가 입고 댕기는 거거든. 이래 입고 댕기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쳐다봐가.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런 방송국까지는 아니라서. 내가 오이 따뜻하다 근데. 어,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인데요? 울진 갔다. 울진이요? 후포 찍고 왔어. 울진은 더 추우실 텐데. 울진 갔다 아침에 갔다 왔는데 아 여기가 따뜻하다고 봄이네 오늘. 아니 아침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내가 보자. 7시에 만나가 친구들하고 이래가 네. 한 바퀴 쫙 돌고 왔지. 와. 내 친구들 전부 다 저. 할리 타거든, 할리. 아, 할리 타시는데 이거는 바이크가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네이키드지, 네이키드. 네이키드? 응. 네이키드는 무슨 어린이 이런 뜻인가요? 아니, 아니, 아니. 네이키드. 응. 와, 근데 일단 바이크보다도 저는 선생님이 이런 꼬라지, 아 죄송합니다. 이런 복장으로 다니시는 게 되게 놀라. 지금 혹시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야, 네, 브로치를 샀네요. 몇 도예요? 스텔리스. 뭐라고요? 스텔리스. 아, 지금 몇 도냐고요? 지금 영도. 영도면 봄이지. 물 안 흘잖아. 아. 영도면. 울진 갔을 때 오늘 영하 7도인가 그랬어. 그때 내가 나가니까 이거 네. 입었고. 아. 요즘 날씨였던데 이거 안 입지. 그럼 조끼 없이 그냥 반팔에 반바지만 입고 가시는 거예요? 아, 자체적으로 보온이 되시겠다, 근데. 뭐, 그런 것도 좀 안 있겠나, 그래. 아. 어, 팔도 그렇고. 야, 이, 야, 날개를 달고 다니시. 닭살 한 게 없잖아. 진짜, 진짜 없네요, 근데? 아저씨들은요, 좀 두꺼운 거 입고 있네. 아저씨, 어, 그 실례지만,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거. 63이래, 63. 63이요? 응. 63이면 몇? 올 렌자 60대, 지금. 60이요? 환갑이시라고? 만 59. 만 59요? 응. 아니, 아무리 봐도, 혹시 민증 보여주실 수 있나요? 민증 내요, 안 가봤는데. 무슨 띠세요? 띠가 보자. 네, 저거다. 뱀이다, 뱀. 뱀 띠요? 응. 되게 동안이시네요. 이렇게, 이 털 이렇게 나신 거 말고는. 내가 너무, 이거, 이깔 비롯보면 너무 어리게 봐가지고. 아, 이거 움직이거든. 사장님,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움직이시는 거지? 알아먹어. 부끄럽잖아. 소리도 막 오고. 찍어요. 사람 따라가잖아. 그렇게 있어요. 담배요? 내가 오다가 주머니 담배를 잃었대. 담배 날라보고 있네. 아, 아. 일단 담배 한 대 피실래요, 선생님? 담배. 어, 제가 어르신 앞에서 저기 담배 펴도 괜찮을까요? 야나, 야나.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오토바이 타고 댕기면은. 아유, 이 아저씨 담배 있네. 어, 잠시만요. 아, 오늘 햇살이 따뜻하다. 원래 제가 촬영을 하면. 네. 담배를 이제 피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예, 어르신이니까. 예, 괜찮습니다. 안 찍으면 돼요. 네네. 선생님, 담배 다 피신 거예요? 네. 어, 그럼 좀 찍을게요. 오늘 해가 너무 뜨겁다. 해가 뜨겁다고요? 해가 뜨거워. 이거 얼굴 탄다고. 추워서 가는 게 아니고. 아, 그렇게 피부 관리 하시고 그러시는 게 그 동안의 비결이신가요? 네, 엄청 동안이시잖아요. 누가 믿겠어요? 60세라고 하시면. 안 믿지. 내 친구들이랑 가면은요. 네, 뭐, 아들인 줄 알아요. 아들인 줄 아신대.
아니 호박라이트 이런 데 가시면 입뺀 당하시겠어요. 너무 이제 그러셔갖고. 주민등록증 내 원래 항상 들고 다니거든. 예. 네. 하고 이제 휴대폰에 다 들어가. 뭐가요? 신분증이. 아 그래요? 어 저희보다 더 잘하시네요. 저희는 30대거든요. 저희는 아, 30대가 이래도 되나? 혹시 동안 유지의 비결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래 춥을 때 네. 이 찬바람을 많이 맞으면 이 피부가 좋아진다고. 아 냉수 마찰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난 겨울에 거의 주로 타거든. 여름에 안 타 더워가. 더위를 워낙 많이 타갖고 여름에 맨 집 밖에 안 나가잖아. 아 진짜 하시는 일이 뭐? 화물차. 화물차 하시는데 집 밖에 안 나가신다고요? 집 차에 에어컨 탁 틀어놓고 차에서 안 내리면 되지. 아. 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생님. 아저씨도 저거 춥을 때 좀 반팔 같은 거 입고 다니면 젊어질 수 있어. 선생님. 네? 아까보다 목소리 톤이 좀 내려간 것 같은데. 아. 혹시 지금 추우신 거 아니세요? 추운 건 아니고. 네. 잠깐만 선생님. 손이 되게 따뜻하시네요. 난 따뜻하지. 잠깐만 이거 뭐예요? 뭐예요 이거? 에? 아 이거 아 잠깐만 뭐 핫팩인데? 핫팩 이게 핫팩이라 이름이 친구가 주더라고. 왜요? 걱정된다고. 뭐가요? 울진까지 가는데 그래도 이건 있어야 안 되나 그래가지고 두 개 줄대. 더위는 많이 타지. 가만히 있으면 춥다 이게. 오토바이 타면 안 춥거든. 가만히 있으면 추워 원래 내리면 춥다니까. 오토바이 타봤잖아. 오토바이 타보면 달릴 때는 크 그렇지. 추운지 모르는데 딱 섣부면 춥다니까. 근데 내가 춥다는 게 아니고 네. 아까보다 조금 온도가 좀 내려갔다 이 말이죠. 아. 선생님 선생님 닭살이 녹는데요? 와이카노 인마 새끼 약하게. 근데 이런 게 이 피부가 막 수축이 딱 되면서 건강해진다니까. 선생님 닭살이 그래. 심하게 돋았어요. 와이카노 선생님 관종이셔서 일부러 이런 컨셉 잡고 막 돌아다니시는 거 아니시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방송국이든 어디든 와가지고 취재를 할 것이다 나를 노출시키고 싶은 그런 병이 걸리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혹시나 싶어갖고. 뭐가요? 매스컴 한번 탈 수 있나 싶어서. 그럼 혹시 뭐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 약간 그런 것도 조금 있긴 있지. 사이렌 소리에 되게 민감하신가 봐요? 아니 근데 뭐 빨리 좀 하면 안 되나? 되게 초조해 보이시네요. 아, 저는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 선생님의 이 모든 면모를 좀 살펴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알겠습니다. 스킵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뭐 별로 할 말도 없으신 것 같은데 이거 바이크라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개. 이거 뭐라고요? 아까 네이키드? 네이키드. 어떤 어린인가요? 이거 야마하 MT-10 SP라고. 근데 차에 덮밥 없는가? 덮밥 왜요?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아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바이크 채널도 아니라서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려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한번 해볼까? 아 입고 싶으세요? 이게 날씨가 이제 해가 빠질락 하니까 좀 약간 오토바이에서 내리니까 약간 추불락 하나 뭐 약간 살이 좀 그렇네. 막 때리띠 뭐. 아 알겠습니다. 마음이 급하시네요. 빈거 있다. 야, 마치 선생님 것처럼 딱 맞네요. 야, 딱 맞네. 준비해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아, 시작하죠. 따뜻해 보이십니다. 할 수 있다. 로지텍? 아, 라이테크. 아, 라이테크. 어떤 메이커인가요? 이 파츠 만드는 메이커. 뭐 절삭의 명가라고. 아 튜닝 파츠 그런 건가요? 스티커인데요 사장님 이거? 그건 스티커인데 이제 이 이제 프레임 카바지. 아 이 약간 카본 느낌 그런. 카본이 이게 진짜 카본이라. 아 그래요? 네. 오플러가 무슨 연탄통처럼 생겼는데 되게 짜리먹당한 게 비싸 보이는데. 뭐 이거 중국산이라 얼마 안 합니다. 아 중국산. 근데 뭐 그렇게 큰 특징은 보이지 않네요. 약간 할리 데이비슨 이런 거 선생님 연세에는 그런 거 많이 타시던데. 아, 나 그 내 스타일하고 맞거든. 아 그래요? 약간 그게 이제 경운기랑 하면. 경운기란요? 뭐 예를 들어서. 아 예. 경운기랑 하면 야는 뭐 한. 누구신데요? 저 아는 사람인데. 아 동료분이신가 봐요? 친구라. 친구라고요?
친구분은 백발이신데 선생님이 되게 동안이시네요 확실히. 염색 하잖아요 염색. 네. 근데 친구분한테 되게 깍듯하시던데. 아무튼 친구분이 지금 잠깐 저기 이제 차에 시동을 걸어 두셔가지고 이 소리가 조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할게요. 네. 네, 많이 추우신 것 같아가지고. 아 춥진 않지. 네, 춥진 않으시다고요? 네. 주세요. 뭐야? 이거요. 이게 내 건데. 이제 집착을 막 하시네요. 이건 얼마짜린가요? 새 차 기준으로? 1,300 얼마인가? 2,400인가? 그럼 중고는 얼마 주고 사셨어요? 중고 내가 1,500 주지. 와 선생님 화물하시면서 돈 많이 보시나 봐요. 아니면 아 연세가 있으시니까 모아둔 돈이 많으신 건가요? 지금 내가 1,500만짜리 오토바이 한 대는 살 수 있잖아. 어, 차는 어떤 거 타시는데요? 차는 내 갤로퍼. 갤로퍼를 타신다고요? 갤로퍼가 되게 옛날 차 아닌가요? 내 그 어릴 때 샀는 거 아직 타고 있잖아. 어릴 때라면 몇 살을 봤어요? 98년 20 몇 살인가? 선생님 아니다 아니다 입술이 30 몇 살인가? 입술이 어 아 이제 됐다. 네. 그러면 바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 뭔가 좀 와 재밌다 싶은 그런 건 없을까요? 재밌다 그렇게 없지. 바이크 안 타시는 분들이 아, 딱 이거 봤을 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봤을 때 와 나도 바이크 타고 싶다라는 그런 혹할 만한 그런 건 없을까요? 그냥 봄쯤 돼야 내가 이야기 해줄게요. 다음에 한번 찾아오면. 아 겨울에는? 지금은 아무도 혹 안 한다. 아 추워서. 야 헬멧도 엄청 젊은 감성이신 것 같은데요. 몬스터 막 이런 게 있고 이게 뭐야? AGV는 어떤 건가요? AGV는 AGV지 메이커라 메이커. 어떤 메이커죠? 나이키는 뭔데? 나이키죠. 이것도 AGV라. 아 오토바이 헬멧 만드는 회사지 뭐. 고프로 야 고프로 촬영도 하십니까? 로시 알아요 로시 발렌티노 로시 세계적인 오토바이 선수를 모르지? 네 MotoGP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 스폰 메이커인데. 아 고프로가요? 아니 AGV 아 저는 고프로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아 그러니까 AGV인데 네 또 고프로도 그 로시한테 후원하고 뭐 하니까 이제 이런 게 이건 다 근데 스티커야 스티커 이거 따라 하는 거라. 아 약간 나의 우상 그런 느낌이지. 와 이거 되게 냄새 날 것 같은데. 선생님 뭐 더 할 말 있으십니까? 제가 물어봐야 되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바이크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이크를 소개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는데 선생님이 아 내 바이크는 이런 걸 꼭 보여주고 싶다. 내 바이크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거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특징은 없어. 뭐 사장님 차 펠리세이드의 특징 이건 내가 꼭 소개하고 싶다 하는 게 있어. 없죠. 이거 사기 맞았어요. 왜? 이 차를 크게 살 마음이 없었는데 저는 모하비가 사고 싶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 때문에 억지로 이걸 샀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저는 사기 맞은 기분이에요. 모하비 산다고? 내 말 듣고 그래 펠리세이드 사야지. 모하비 그거 한참 됐는 거 그거 사고로 그거 사가지고 또 그거 산다고 내가 그거 말린다고 또 애묻다 이거. 안 겠으면 또 봐봐라 또 기아가 또 모하비 사가 왔대. 그 사람 잘했네. 모하비를 사 뭐야 너. 왜요? 모하비가 얼마나 좋은 차인데? 선생님 연령대시면 더더욱 모하비가 저기 드림카 아닌가요? 내 친구들은 그렇지. 나이 먹고 막 그걸 사는 사람들은. 근데 나는 그 모하비 싫어. 젊게 사시네요. 참 열정있게 사십니다. 선생님. 이건 되려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 좀 배워야 되는 그런 열정인 것 같은데. 저희 같은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열심히 살아라. 열정있게 살아라. 열정있게 우리 새 차 한번 가자. 열정있게 사십시오. 우리 사장님 본받아서 연세가 지금 만 59세신데 63년생 토끼띠신데 이렇게 열정있게 사시잖아요. 네, 오토바이도 중고 사고 차도 중고 다 사고 내 화물차도 중고 샀는데 새 차를 좋아? 새 차를 사갖고 새 마음 새 뜻으로 하는 게 좋지. 우리 열정있게 새 차 가야지요. 새해는 2022년 아닙니까? 범띠해 호랑이 기운으로 열정있게 새 차 가자고요. 가자!